수학. 대한민국 많은 학생들에게 절망과 공포의 국가물이죠. 세상은 이미 운을 타고난 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헛소리!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 시선이 특별해서 그게 좋아서. 자, 이곳은 멜랑꼴리아 대본 리딩 현장입니다. 만나보시죠. 저는 연출 맡은 김상엽입니다. 난 지은수야. 반갑다. 그리고 고마워. 이름도 무시무시한 고급 수학반 수강해줘서. 세계 수학자 올림픽에 중고등부 대회가 생길 거야. 진짜? 아, 잘 됐다. 수학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왜? 안 가르쳐드릴래요? 어차피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밀당해. 내를 봐라. 선생님! 증명해낼게요, 제가. 수학 좋아하세요? 아닌데요.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제가 왜요? 수학 성취도가 왜 최하인지, 수학 좋아하면서 왜 안 좋아한다고 하는지. 포기하려고요. 안 풀리는 문제도 있다면서요. 네가 죽었다고 생각할 날도 있었어. 다시 치워. 대답해야 된다고! 아버님을 가두지 않으셔야 승우가 날아요. 선생님이랑 하자, 승우야. 응? 지윤수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방송을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성부는 더욱 차별화된 고급 수학반을 만들 겁니다. 우리 아성부 학생들은 평준화한다고 평범해질 아이들이 아닙니다. 고교 학점제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단, 우리 아성부식으로 아주 특별하게. 의원님 왜 이러실까? 원하는 걸 얻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지 않아요? 경찰 조사 받는 날 아닌가요? 안녕히 가세요, 지은수 선생님. 결혼 준비 다른 것도 신경 쓸 거 많잖아. 아, 힘들었지? 못 데리러 가서 미안해.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끝났어. 너 큰 거 없지? 이거저거 많던데 정리 좀 해야겠더라. 나도. 지윤수 보니까 좋다고 나도. 수학회랑 교육부가 공동하죠. 윈윈이죠. 그러면 수학회 위상도 올라가고 교육부는 바로 그겁니다. 수학제 월드컵에서 월드컵이 아니라 모르겠어. 이 국회의원 성민준이 예린이 포트폴리오에 대통령 표창 꽝! 박아줬다니까. 수학자의 삶은 어떤 문제를 푼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못 푼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럼 왜 수학자들은 계속 풀고 증명을 해요? 이 멜랑꼴리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그 순간. 저조차도 몰랐던 뜻에 대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전 그 뜻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모티브로 삼고 싶은 단어예요. 그때 느끼는 자유. 그 자유로움을 포기하지 말자, 승유야. 고스란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 테니까요. 무슨 뜻인지는 아마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11월 첫 방송 TVN 멜랑꼴리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에 만나요. 똑소리 났습니다.